근데 그렇게 원장님 생각인데 그렇게 극소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C3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밑에 탈색된 부분은 PB. 그다음에 위에 염색으로 인한 부분은 C3. 이해되셨죠?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잘안 나와요. 위에 염색을 했어서. 그래서 저는 C1으로 할 거예요. 뭔가 뭐라 그랬죠? 곱슬 펌지예요. 2차를요? 아니요, 지금 가지 지금? 1차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염색 탈색을 낸 부분에는 제가 PB라고 했어요. PB에다가 저는 두 개인데 똑같은 거 넣으면 헷갈려요, 원장님.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세요. 그래서 얘는 C1. 그래서 똑같이 넣으면 어떤 할 거야? 이래. 그래서 여기다가 세펌프. 기본이 원장님 아쿠아프로틴A 세펌프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하셨을 때 열풍 하셨을 때 아마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입히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합니다. 아, 저기 있어요. 제가 저희 피카는 건강한 머리든 손상된 머리든 무조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래서 연모에서 만약에 원장님들이 손상이 심한데 손상 머리니까 손상 머사지 하면 연모에서 100점 100. 더 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강하게. 처음부터 연모부터. 그래서 거기에 아쿠아프로틴A 세포품만 넣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딱 보시면 원장님, 모발 진단은 젖었을 때할수 있어요. 젖었을 때 보면 어디까지 경계선이 어디까지고 이게 보여요. 네, 보이니까. 자, 이 탈색된 부분에 약을 제가 바르는데, 해서 눈곱 바릅니다. 이게 PB예요. PB. 근데 저는 한 판넬을 그냥 바로 동시에 바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C1. 염색되고 그랬던 머리인데 C1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경계선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이해되셨나요? 네. 동영상하고 똑같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핀이 탈색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원장님 탈색이 아닌 염색으로 해서 복선상이 됐다. 그러면 뭘 바른다고요? C3. 그렇죠.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분풀을 바르시면 돼요. 아니, 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쭉. 지글지글 흑염복제목이에요. 네. 근데 염색에 대한 손상이 진짜 심해요. 네. 그런 머리. 곱슬일 때는 무조건 원장님 C1. 아쿠아프로틴A 세포가 흰 넣으세요. 머리. 네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모자란지 어떻게 잘 판단이 안 돼요. 우리가 오래 하시면 감이라는 건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얘 노트만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늘어졌어요. 그러면 하는지를 C1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여기는 C1을 발랐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자, 탈색도 돼 있고 염색됐던 머리인데 모발은 잘안 나오는 머리니까. 근데 내가 그것까지 난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렇게 가만 놓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만큼 정확한 리치가 나오면 원장님들이 뭐 C2를 써도 되고 C3를 써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늘어진다 하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깊은 연화를 받으니까 C1이 맞아요. 그래서 손상이 있어도 C1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지금 이 느낌 한번 만져보세요. 이 느낌을 만져보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분명히 탈색됐다 했어요. 그죠? 탈색됐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쉽게 모발이에요. 근데 오늘 삼각 번째 연필이랑 안착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르는 이유는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화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걷어내 주셔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클리닝을 해요. 이게 동영상이 안 나, 아니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물기를 이렇게 꼭 짜주세요.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여기서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1번을 뿌리는데, 어디부터 뿌리나요? 그쵸. 그렇죠. 손상이 가장 많은 곳에 뿌리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빗질 하시고요. 먼저 2번 필. 필을 이렇게 빗질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굉장히 마스크. 얘도 가백질이지만 CMC도 들어있고 간천물질을 채워주면서 유실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 얘는 제가 그냥 오일이 아니고 케라틴 오일이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밑에 이렇게 네, 저기 이렇게 흘려서 쓰셔야 돼요.
아니 써있어. 너무 잘 정해져 있어. 네, 원, 투, 쓰리, 포 써있어. 이거 4번. 이거 이거만 4번. 그래서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원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여기서 10분. 이게 리페어 클리닉이라고 그 있는 게 그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상 이렇게만 하고 올게요. 1번 정도만 했죠. 왜냐하면 단백질 기껏 발라놓고 왜 또 깨끗이 뭐 가서 이제 열로만 우리가 아이로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어릴 때도 미습하는 거 다 힘든데. 이해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 앉으시면 제가 해서 빛을 한번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이제 그 사이드 벤치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하면 이 부분은 페이스 라인은 항상 우리가 손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고 와인딩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얇게 떠서 하는 거는 원장님 그거는 껌이야. 두껍게는 슉슉슉슉 떠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쓱쓱 잘 돌리시네요. 힘줄이 있겠지. 아니 근데 이게 원장님 연화가 잘 되면 쑥쑥 잘 들어가요. 연화가 잘 되게.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만약에 이게 연화가 덜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어딘가 모르게 거칠게 들어가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딱 했는데 오 슉슉슉 잘 들어가 이러면 연화 잘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하다가 뭐가 걸려 거칠거칠해 그럼 어떻게? 그거는 연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하게 낼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씁쓸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수질도 없고 아이들 머리가 전혀 이렇게 성화돼 갔어요. 수질도 되게 두껍고 동예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모발은 가늘어요. 지금부터는 빨리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빼시면 또 도넛츠가 생기겠죠? 네. 요즘에 제가 하는 큐펌이라고 해서 봤더니 동시에 결도 잡고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이로 끝에 들어갈 머리잖아요. 근데 여기 수분이 많으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이 끝에 이 부분에 수분을 날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천천히 날려주신 다음에 딱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딱 잡고 쭉 이렇게.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완전히 결도 잡고 이만큼도 잡고 볼륨감도 그냥 하고보다는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아치형이 네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가 건조가 되면 다시 수분이 있거든요.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건조가 안 되면 여기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아이롱 피카가 봉이 긴데 이게 틀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분이 있으니까 강제로 트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기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싹싹 다니면서 하시는 거 어때요? 원한대로 강사님은 또 빠져도 이게 활짝 안 걸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클리닉도 있고, 텐션도 힘도 있고. 해서만 이렇게 수분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제 엄지가 지금 어디가 있었는지 밀어주면 우리 텐션이 있어서 네, 좋아요. 그러니까 힘 강약 조절을 원장님들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배타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펴짐 없이 그냥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곱슬머리면서 완전히 부스스한 거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지. 이렇게 곱슬머리일 때 이렇게 윤기내면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가려주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딱 아이롱이 닿으면 원장님 수식보다 이 건식이 좋은 게 수분이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손상이 돼요. 빨리 건조하는 게 더 탄력 있고 윤기 있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잖아요. 놀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피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얘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말아보니까 균일하게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시간차를 두 개에서 온도를 제가 똑같이 140도가 아니라 수분이나 화는 제가 말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열로 또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탑공을 배우고 싶어요. 60도에 잘 조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수분을 얘가 수분이 많아서 컬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막 줄줄줄 흐르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대신에 딱 해서 이렇게 딱 컬이 형성이 되면 그 이단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피카가 이렇게 보면 긴 거네. 이렇게 빨리빨리 날아. 딱 컬이 형성된 다음에는 수분이 없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살색되고 염색된 머리들은 이제 빨리 할 때 아까 저기 원장님 저기 머리나 아까 저기 원장님 같은 거 그 머리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머리는 잘 안 날아가고요. 오늘은 제가 왔잖아요. 하나, 여기서 원장님 이렇게 뜸을 들이면 꼬리가 많이 살아요. 뒤에 땡기는 거잖아요. 네, 손은 매직기를 땡겨줘야지. 못 받으면 겉에만 땡겨. 손이 땡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묵은이 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쫙 달라붙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말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살아나겠죠.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원장님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뱅 있잖아요. 앞에 이만 있죠. 요거 사이드뱅 요게 굉장히 우리 아이롱으로 스타 걸로 이렇게 회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네 따뜻해 이렇게 안 돼요. 회원을 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즘에 또 옴브레나 손브레 같은 거 막 하시면서 더 난리를 쳐놓은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탈색된 머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그거를 연화를 보겠다? 그러니까 경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봤을 때 고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탈색된 머리인지 탈색으로 해서 손상이 된 건지 아니면 염색으로 해서 손상된 머리인가에 따라서 PU를 쓸 것이냐 C3로 베이스를 잡을 것이냐 PU로 베이스를 잡을 거냐 잡은 다음에 C1이나 C2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C1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미친 일어나 탈색이나 염색을 했지만 안 나오는 머리는 알고 있으니까 실험 피해 주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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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프로틴 샴푸하고 마스크 있죠? 거기. 아, 마스크. 네.